아이가 귀한 요즘 보기 드문 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님. 이쯤에서 인사만 좀 잡았으면 좋겠다. 뭐 있을까요? 머리 내줬죠. 머리 내줬죠. 가족과 지인 100명을 초대해 성대하게 준비한 돌잔치.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유생 키우면서 진짜 이 애기 키우는 게 반나으로 유승이 케어한다고 또 저까지 키운다고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많이. 부부가 오랫동안 출산을 고민하며 미루다가 결혼 3년 만에 가진 아이입니다. 편하고 장소는 장소.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눈에 넣어도 아픈 것 같아요. 손자든 손녀든 그거 후견 없이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자 아들이래. 아, 여기 증손자 보기 힘든데. 예, 예. 어떠세요? 예? 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 어지바가 유자석이요. 우리는 손녀가 좋아요. 손녀가 뒤에요. 손녀가 없어요. 한 더 떠나라. 두 명은 되는 게 좋은 게 한 가정에 두 명 정도는 딸, 아들 부부 없이 두 명 정도는. 둘째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의 돌잔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다 같이 잔치를 하고 싶다 하는. 애기가 너무 예쁘니까 저도 사실 얘 동생이 궁금해요. 근데 뭐 나는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복직이 얼마 며칠 남으셨죠? 저 일주일 있다가 네, 제가 제일 일찍 등원해서 제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데 우리 아이입니다. 그런 게 제일 속상해요. 그런 오는 아이를 떼놓고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게 좀 힘든. 육아와 병행해서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일도 어중간하진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욕심이고. 어른들은 아이 둘은 있어야 좋다지만 최근엔 아예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딱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둘째 계획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첫째 둘째를 갖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처음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아이를 셋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키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일하고 나서는 막 운전대 잡고 울면서 출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아기가 아픈데 오로지 이거를 케어하지 못하고 회사 출근하는 걱정, 뭐 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아기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언제든 차표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은 첫째 키우면서 접게 된다. 오전 7시, 아이가 일어나면 엄마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15개월 된 아이의 아침 메뉴는
엄마가 정성 들여 직접 만든 빵입니다. 한창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시기라 식사 때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숟가락 친구 던지면은 숟가락 친구 아야예요. 이제 숟가락 친구 아야예요. 오전 8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섭니다. 솔라 씨는 8월 1일 복직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의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는 상황.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울었는데 이번 주 어제부터 이제 들어갈 때 안 울더라고요. 어린이집 문 닫을 때도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이 경비 아저씨가 위로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지금도 좀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속상했어요. 뭐 어쨌든 보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애를 울리면서까지 보내야 되나? 출근을 감안해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보육이 가능한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입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어서 그 세 군데로 아기 태어나자마자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신청을 했고요. 빨리 신청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국공립은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아기를 셋 이상 낳아야지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 친정이랑 시댁이 다 좀 멀리 위치해 계시고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직장까지 1시간 반 거리.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그만둘 생각도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육아기 근로 단축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사측 반응은 써야지? 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8시 반에 등원하고 1시간 반 걸려서 출근을 하면 10시에 회사에 도착하고요. 10시부터 4시간 근무하면 2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2시 반에 퇴근을 해서 1시간 반 걸려서 이제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4시. 4시에 하원을 해서 그때부터는 아기랑 놀아주고 저녁 먹이고 이제 일상의 아기 돌보는 네, 그 일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빡빡한 일정을 당장 20일 뒤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일단은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볼 방법이 있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지. 복직을 앞두고 여러 걱정이 밀려듭니다.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엄마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제가 아기 낳기로 결정했고 제가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으니까 뭐 힘들면 보약이라도 먹어야지. 근데 걱정은 돼요. 신랑이랑 여보 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했지만 0.6 언저리까지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어드릴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저출생 해법으로 싱가포르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사 도우미 비용은 적어도 월 250만 원부터 시작되고 등하원 도우미만 해도 월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상 한국인과 중국 동포 정도로 제한된 가사노동 취업 대상을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세계은행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한 20년 정도 글로벌 떠돌이로 살면서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봤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육아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났고 가사 도우미 쓰면 되지 뭐 그거 갖고 일자리를 그만둬 이런 정도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건 확실하고. 법안 발의 두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 10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정부가 참고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인구 564만 명 중에서 약 28%가 외국인인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여러 쇼핑몰과 백화점이 밀집한 대표적인 쇼핑거리 오차드로드. 일요일이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길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 쉬는 날 모여서 휴식을 하는 건데요. 물가가 비싸서 매번 카페나 음식점에 갈 수 없으니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싸와서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쇼핑몰 주변에는 종이 상자를 깔고 누워 맥주를 마시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16살, 13살 두 아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시어머니가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So you live in different places? Yes. We are only gathered in our off day. Every Sunday off day because we're going to church. Then after church, we sit down here before we go home. Yeah.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가정에 입주해 생활합니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집. He's 6 months old. Hello. Hello. Yeah, and then that one is my eldest. That's my husband, Daniel. Yeah. Hello, Daniel. Do you want to say hello? Hi.
Can I kiss the camera? Can I kiss? Where's the microphone? Can I kiss? You see the microphone? 필리핀 출신의 가사 노동자 마릴린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6개월 된 지금까지 양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델 씨는 큰 어려움 없이 다니던 직장에 곧바로 복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주는 가사 노동자는 이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 Working, I fell pregnant with my second child. During that time, after I gave birth, we have the government mandated 4-month leave from work, maternity leave. So I had a 4-month break to take care of Blake, and then after the maternity leave was over, I went back to work. In our main living space, we just have one CCTV there. So this one, from this angle, you can see the whole house because it's quite not a big house. And also when we got the helper, also to just, and the babies, you know, to spot check at home, like what's happening in case we need to see, especially the kids room.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기다 보니 싱가포르에서는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부는 마릴린 씨의 동의를 얻어 세 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6개월 된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종일제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월급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I think without a helper like Lynn, it will be difficult for me to be in working full time because without someone to maintain the home and take care of the children, it will be a little bit more difficult. So then we will need to rely on whether it's full time childcare, which will be very costly.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 가정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거주할 별도의 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아기 방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커튼으로 이렇게 헬퍼분 방으로 쓰고 있고 이 정도면은 한 한국의 고시원 정도 크기 되는 것 같네요. 마릴린 씨의 한 달 급여는 우리 돈으로 약 73만 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용주인 부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있다고 합니다. Insurance we paid one time for the full year is also about $1,000+ for the insurance for the helper. Then we have to pay the levy to the government is $60 a month. So that one is subsidized because if you have young children, the amount comes down to $60, which is quite low. The additional food that you buy for her. So I think that extra cost will eat into your monthly pay. 소개업소 수수료와 건강보험료, 급여와 식비를 다 합치면 1년에 약 1,358만 원이 듭니다. So it's not too much of a burden. Still bearable. Yeah, still bearable for the help that she gives us.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싱가포르인의 8분의 1 수준. 임금이 낮은 이유는 싱가포르의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Local workforce or foreign workforce, we do not have such policies in place. However, so the whole salary practices in Singapore is based on market forces. The salary of most domestic workers who work here in Singapore for the first time, the salary is between $500 to about $600. 싱가포르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연결해주는 소개업소가 600개 정도 있는데요. 소개업소는 가사노동자의 본국에서 제시하는 임금 권고 수준을 바탕으로 급여를 결정합니다.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경력과 출신 국가 선호도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납니다.
most of the locals here, they wanted to hire Filipino helpers. Because Filipino helpers, they are more good in speaking in English compared to Indonesian and Myanmar. That's why the salary range for Filipinos are more higher than this Myanmar, Indonesian, you know. 싱가포르의 주변국 중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필리핀 사람들의 임금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Okay, so usually this paper we give it to the helper to fill up.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선 23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8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 장벽이 큰 문제입니다. The moment you can't communicate, everything breaks down. Because how do you convey instructions of the most important aspect, right, for childcare? How do you convey instructions to a person who is a guest in the country? You know, when there is a communication barrier. So I say this because I think Korean is not an easy language. I love, you know, watching Korean dramas and so on, but it's very hard to, you know. So I think that would be the first part, right? 싱가포르는 경제적 여유가 있던 이민자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나라에 보모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978년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완탕집을 운영하는 이 부부는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당에서 함께 일합니다. 토요일도 7시간 동안 영업을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4살, 2살 형제를 먹이고 돌보는 가사노동자. 인도네시아 출신의 25살 아리스카 씨입니다. What time do you work? 6 o'clock. You wake up at 6 o'clock and when you sleep? Sleep 10 o'clock. 10 o'clock. 6 a.m. to 10 p.m.? Yes. Yes. 부엌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 양팔 뻗으면 충분히 됐잖아. 한 이 정도 팔 뻗었을 때 다 닿는 크기긴 하네. 그래? 엄마? 아빠? 아오. 아리스카 씨는 이 집에서 매일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 쉰다고 합니다. He help look after the kids and also do the housework. She cook dinner for us also and do the laundry and generally keep the house clean. His salary is around 600 plus Sing dollars. And she has got a one day off per month.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한 인권 단체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두고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Right, because in a way, the migrant domestic worker, because she's living there, could be on call 24 hours, right? And migrant domestic workers have to undergo six monthly medical examination by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So if they're pregnant, then essentially they will have to leave Singapore. In Singapore, you know,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you know, that these migrant domestic workers are entitled to a basic set of rights.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25만 명이 넘습니다.
as a domestic worker? I want to go to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because I think South Korea is an amazing place, and tourists in South Korea also is good. And I think I love to do in the kind of snow like that. Yeah, to experience like that also. And you know, this one also, the Opa, to see Opa also, like in the K-drama. Because I like K-drama also, yeah, I like the K-drama. Aside from, I want to try to other country, but I've heard in the news that they offered a higher salary. I hear that from social media, in TikTok, also in local news here. 이 제도를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국제적 약속에 따라서도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국제노동기구는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에 비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 근로기준법과 외국인 고용법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1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야 어디 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는 이 정책을 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지금 뭐 소멸 직전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제도에서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렇게 손해 없이 정책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100만 원 정도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길까요?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아이 엄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하고 싶으신 어머니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생각이 없으세요? 딴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것도 조금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냥 저는 최대한 제가 집에서 양육하고 어린이집이나 그냥 기관에 보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이 더 안전하다는 답변입니다.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비용과 상관없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의 회의적이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아이를 낳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유아기를 지나 여성들이 두 번째 경력단절 위기를 맞는 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입니다. 오후 1시면 학교를 마치다 보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합니다. 창업을 하며 데뷔했지만 초등 돌봄 절벽은 험난했다는 워킹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저 그거 너무 소름 돋아서. 어떤 거예요, 소름 돋아서? 또 착취잖아요. 또 착취잖아요. 여기서 더 저임금을 쓰겠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일단 돌봄 가치도 되게 낮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역에서 제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가사 돌봄 서비스 업체 또는 학부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가사 서비스 영역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우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내국인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내국인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외국인을
고용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리인데요. 실제의 그 인력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왜 정치인과 왜 일부 연구자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가? 이거는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데요. 전문가는 외국인 고용 정책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요 조사도 없이 시범 사업부터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향후 수요 조사와 함께 하반기 중에 시범 사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혜 씨는 입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해 평일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도 덜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그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 후반대 또는 300,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도 훨씬 넘게 드리는 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는 찬성하지만 저임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와서 또 생활을 하는 생활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너무 싱가포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베이비시팅 업무만 너무 싼 가격에 저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베이비시팅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른 잡을 찾아서 가시는 리스크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원래 개작했던 시장에서 이탈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인권도 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시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던 문화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거잖아요. 당국이 책임져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튀어나오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과연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싱가포르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느냐일 겁니다.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제도 도입 후에도 하락 추세였고 지난해엔 1.04명으로 역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In terms of whether it has helped to increase the birth rate, then I think the answer, is very much a clear no. The way I look at it, I think like in Singapore, it will probably help to stop the decline in terms of the birth rates, but I don't think it will add to the number of babies being born each year. I think to have more babies, I think we need very significant changes. IMF가 싱가포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이런 저출생의 시대에 아이 한 명을 온전히 우리의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공적인 책임이 강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논의는 공적인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저는 좀 연구자로서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부모는 말합니다. 얘는 다른 사람이 키우게 해줄게 이런 것보다 내가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릴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확대해 준다 알고 내 애를 내가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저출생 극복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정부는 인증기관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외국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취업 교육을 한 다음에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유럽 국가들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남성의 육아 분담을 확대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 휴직 기간은 1년으로 OECD에서 가장 긴데요. 실상은 어떨까요? 다음 달 복직을 앞둔 솔라 씨의 집. 누구야? 현재? 남편 소은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늘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옵니다. 이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부족하지만 육아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내가 복직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 고민이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은 씨 회사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선뜻 육아휴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가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애는 너만 애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지만. 근데 그런 어떤 편견을 다 깨고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게 이 경쟁사회의 현실 아닌가. 아직까지는 선배들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쓴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육아휴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뭐 또 그 사람이 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뭐 높은 자리에 가고 뭐 회사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을 좀 더 쓰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불과합니다. 엄마에 비해 현격히 낮습니다. 그나마도 공무원이나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공무원 조직은 3년까지,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3년을 쓰거든요. 잘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냐라고 하면 다들 그 정도 쓰시는 분들이 많고 쓰고 나서도 돌아와서 일을 다 잘하시는 거죠,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몇 안 되는 아빠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남지영. 이리 와. 기현이 가자. 네, 우리 사장, 인사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년생 아들을 둔 경호 씨.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며 한 아이에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맛있어? 흔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건 외국에서 온 아내 혼자 낯선 한국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많이 스트레스예요. 그때는 병원을 혼자 못 갔거든요. 그러고 병원도 못 가고 또 애들 아프면은 또 제일 그게 또 그렇고 또 예방 접종하는 거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문화 가정들은 이 언어거든요. 애들이 언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혹시 어린이집이나 뭐 어디 가면 친구들끼리 그게 또 왕따 당할까 봐 그걸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야, 뭐해? 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내려와. 육아휴직 기간 두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주며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잡아 잡아. 딱 잡아. 하고 있어. 엄마 왔다 엄마.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가자. 그동안 아내는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어 다문화센터에서 통역 일도 하게 됐습니다. 좋았어요. 사실 집안일도 많이 하니까 저는 둘째 아이도 지금 너무 밤늦게까지도 울고 우유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정신없고 너무 우울증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도 집안일만 도와주고 아이도 조금 봐주고 제가 쉴 수 있게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복직을 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10년 넘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는데 갑자기 약 400km 떨어진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 서울에 있는 노원역 중계 역점으로 가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 자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그 듣는 순간 좀 황당했죠. 그게. 아 진짜 그때는 충격 받았어요. 왜냐면 저 직장도 가고 아이들 봐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남편이 만약에 서울에 같이 또 간다 그러면은 더 제가 더 힘들죠. 먼저 내 식구가 함께 서울에 이사를 가려면 회사에서 주는 주거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 주말 부부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린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할 아내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이 정도 상이면은 그만둬란 말과 같은 상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인 만큼 애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연봉은 더 낮아졌습니다.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억울해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처럼 불이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경호 씨. 그런데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에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복직자 중에서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사람이 29명이나 있다며 경호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규정에 발령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좀 폭넓게 인정되긴 해요. 사업장 내에서 그런 경우들은 종종 만들어두거든요, 일부러. 문제 있거나 별로일 때 이렇게 내보내는 형식으로도 사실 다른 데들 발령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해고가 되면 조금 더 쉬운데 부당 배치 사례들을 사업주들도 많이 학습을 하신 거예요. 아, 여기에 배치시키면 되는구나. 사업주들은 학습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조직에 있는 근로자들은 야, 출산휴가 한번 육아휴직 한번 갔다 오면 아 저렇게 한직에 배치되는구나. 원거리 발령 나는구나. 누가 육아휴직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메시지인 거죠, 그게. 애들이 좋아서 애를 이렇게 땄는데 내가 나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봤을 때는 참 애를 안 놓는 게 낫다. 너무 힘드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면 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뭐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나서 뭐 자리가 애매하게 갈 수도 있으니 그게 싫으면 미리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복직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막달까지 일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연봉 협상을 바라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계속 이제 가니까.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상담이 1년에 무려 7, 8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로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성과가 못 받았다, 승진 누락됐다. 근데 그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휴가를 주라, 불리익한 처우로 하지 마라라고만 정해져 있지. 근데 승진이라든지 뭐 성과급 지급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출산휴가 같은 게 53년도부터 있었던 제도거든요. 근데 제 아이 지인들 같은 경우도 야, 아직도 출산휴가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물어보세요. 또 오이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 아직도 출산휴가 때문에 해고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선 불이익을 당해도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 그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 근로자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불만은 쌓이게 되는데 사용자 중소기업 대표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이 중 6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서 오히려 포상의 길을 열고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금융, 세제 혜택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업들이 더 장려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 기준은 의무화 기준은 가장 낮은 기준이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그 제도적인 지원을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못 낳는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여러 지금 신호, 지금 이 자동차가 주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신호가 지금 여러 개가 다 뜨고 있는데 계속 연료만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양육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꼭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를 지금 낳아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의 손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낳으라고만 강요로 하면 누가 많이 낳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건데요.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심각한 저출생으로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때 비로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